아니, 선크림 잘 안 바르세요? 저는 사실 좀 바르면 끈적거리고 이렇게 끈적거리면 땀도 있고 하니까 먼지가 더 붙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안 바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선생님, 이러면 안 되는 거죠? 안 되죠. 차라리 이후에 좀 세안을 깨끗이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자외선이 피부를 정말 상하게 하는데요. 얼마나 피부를 망가뜨리는지 한번 사진을 확인해 볼까요? 우와. 엄마와 딸 같은데. 그런 느낌. 지금 보이는 두 여성은 60대의 쌍둥이 여성입니다. 어머, 쌍둥이. 쌍둥이. 네. 같은 나이란 얘기네요. 와, 어떻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. 차이가 많이 나네. 한 사람은 실내 생활을 주로 했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야외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. 실내 활동을 주로 한 사람은 팽팽한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노화가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자외선 노출량에 따라 피부 상태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리고요. 이 자외선에 계속 노출되면은요. 콜라겐이 파괴되면서 암 발생률까지 올라가게 돼요. 암발병까지 부른다고요? 네네. 우와. 그럼요. 이 자외선으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암이요. 이 피부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입니다. 이 편평세포암은 피부 표피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요. 이 햇빛 노출이 많은 이 얼굴이나 아니면 이 목 같은데 예, 이런데 이제 잘 생겨요. 그런데 피부암은 일반적으로 행동 양상이 조금 순하기는 하지만 5에서 10% 정도는요. 다른 장기에까지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.